당신이 상상했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아두이노. 지금 보시는 것은 무선 조정이 가능한 RC카인데요. 아두이노를 활용하면 전문 공학 지식이 없더라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아두이노 RC카 키트 등을 구입하여 어렵지 않게 RC카의 바디를 제작하고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통해 RC카를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RC카에 아두이노를 장착한 후 PC를 이용해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아두이노를 통해 전송하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쉽게 RC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두이노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하드웨어 준비와 함께 프로그램을 통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환경 설정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본 뒤 예제를 이용해 LED를 깜빡이게 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두이노 개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하드웨어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일단 먼저 필요한 것은 아두이노 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아두이노 제품군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두이노 보드로서 이름은 아두이노 우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노라고 하면 이탈리아어로 하나의, 한 개의라는 뜻인데 아두이노에서 처음 만들어 판매된 보드로 우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드입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메인 컨트롤러인 아트메가 328, USB 전원 공급 및 PC와 통신을 위한 포트,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디지털 입출력이 가능한 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핀 중 물결 표시가 있는 곳이 PWM 출력이 가능한 핀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아날로그 입력 핀, 아날로그 핀 좌측으로 전원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외부 전원을 인가 가능한 DC 입력 포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도에 따라서 거리 센서, 음향 센서, 인체 감지 센서, 적외선 센서, 광 센서, 온도 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인간의 감각기관처럼 빛이나 거리, 온도, 압력 등의 변화를 데이터화해주는 것들이 센서입니다. 이 데이터를 아두이노에 전달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호를 판단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두이노를 통해 구동 및 표현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터 및 디스플레이류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먼저 무엇인가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모터류이죠. 다만 여러분이 어떤 동작을 하는 하드웨어를 만들 것인에 따라 사용되는 모터의 종류도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RC카의 바퀴를 굴러가도록 할 수 있는 동력 부인 DC 모터 또는 스태핑 모터가 필요할 수가 있고 로봇의 팔이나 관절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서브 모터가 있습니다. LCD 디스플레이 같은 것을 이용하면 아두이노를 통해 문구나 영상 등을 출력하는 등의 시각적인 표현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아두이노와 온도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캐릭터 LCD를 연결하고 현재 온도를 측정, LCD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전자회로 구성 소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저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일반적인 전자회로 테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드 저항입니다. 흔히들 막대 저항이라고 하지요. 보시면 여러 가지의 색의 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항의 크기별로 색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캐패시터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 즉 우리말로 축전기라고 합니다. 캐패시터를 보시면 주로 두 장의 전극판을 대항시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직류 전압을 걸면 각 전극에 전하라고 하는 전기가 축적되며 축적하고 있는 도중에 전류가 흐르고 축적된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단위는 F라고 표현되며 패럿이라고 있습니다. 코일이란 동선과 같은 선재를 나선 모양으로 감은 것으로서 선재를 감으면 감을수록 코일의 성질이 강해지며 L값도 커지게 됩니다. 코일은 내부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공심으로 하는 것보다 철심에 감거나 코어에 감는 편이 보다 큰 L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로에서 L로 표현되며 단위는 헨리라고 사용됩니다.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리는 반도체 부품으로서 재료는 실리콘이 많지만 그 외에 게르마늄, 셀렌 등이 있습니다. 용도는 전원장치에서 교류를 직류전원으로 바꾸는 정류기로서의 용도, 라디오의 고주파에서 꺼내는 건파용 전류의 온, 오프를 제어하는 스위칭 용도 등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이오드 중에 일종인 이제 발광 다이오드, 즉 LED라고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규소나 게르마늄으로 만들어진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세 개의 층으로 접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접합의 순서에 따라 PNP형, NPN형 트랜지스터라 명명하기도 합니다. 주로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으로 만들어지며 전류나 전압의 흐름을 통해 증폭 또는 스위칭의 역할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품은 브레드보드입니다. 브레드보드, 흔히 빵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브레드보드는 시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무댐납 장치입니다. 즉, 납땜을 하지 않고 전자부품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브레드보드를 보시게 되면 구멍이 여러 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멍에 점퍼 와이어 및 각종 센서류, 저항, LED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점퍼 와이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점퍼 와이어를 이 구멍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LED 같은 경우도 이곳에 서로 다른 구멍에 연결을 하여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보드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컴파일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컴파일러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IDE, 즉 아두이노 통합개발 환경이라고 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되는 프로그램 문서를 스케치라고 합니다. IDE 설치를 위해서는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을 선택해 다운로드를 하여 설치한 다음 설치 경로를 선택 후 인스톨을 눌러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살펴볼까요? 아두이노 IDE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맨 윗줄에 메뉴와 툴바가 있고 그 아래로 프로그램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문서 편집기, 그리고 그 아래로 메시지 영역과 콘솔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코드를 작성하고 확인하거나 업로드를 할 때 그와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아두이노 툴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아이콘은 컴파일 도구로서 작성된 스케치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업로드 도구인데 작성된 스케치 프로그램을 아두이노로 업로드할 때 사용합니다. 그 옆으로는 새 스케치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와 기존에 작성한 문서를 열거나 작업 중인 문서를 저장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 오른쪽에는 시리얼 모니터 도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아두이노 보드로부터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아두이노 보드에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PC에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와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우선 아두이노 보드와 USB 비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USB를 이용해 아두이노 보드를 PC에 연결한 후 기본 LED가 깜빡이는 실습을 해볼까요? 아두이노 보드에 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USB 비선을 연결하실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이제 자, 여기 이쪽 그 보이시죠? 이제 구멍을 보시게 되면 한쪽에 USB 케이블을 가지고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고 PC의 USB 포트에 USB를 연결합니다.
윈도우 PC의 경우 아두이노 IDE를 설치하고 처음 아두이노를 연결하면 아두이노 드라이버를 설치한다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자, 이제 아두이노 IDE에서 보드와의 연결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장치 관리자의 포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아두이노, 우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 번호가 나오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포트 번호가 PC마다 그리고 포트마다 번호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두이노 ID 포트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두이노 ID에 들어가셔서 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아두이노 우노라고 되어 있고 이제 COM이라고 되어 있고 숫자로 이루어진 이 포트 설정을 눌러주시면 설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이 완료되었으니 실제로 LED 점등을 1초에 한 번씩 점등되도록 하는 예제를 불러와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셔서 예제 그리고 베이직에 들어가시면 블링크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이 블링크라는 예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나오시면서 예제 파일의 스케치가 불러와집니다. 지금과 같이 예제를 불러오면 해당되는 기본 예제 창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제 컴파일을 통해 이 예제가 올바른 예제인지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컴파일이 완료되었다고 나오게 되면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요. 이제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됩니다.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시게 되면 아두이노 보드를 보시고 아두이노 보드에 L이라고 적혀있는 그 13번 핀 밑에 L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LED가 1초에 한 번씩 깜빡깜빡 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두이노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준비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아두이노 사이트에 방문하면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개 자료와 함께 프로그램 다운로드, 그 밖에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튜토리얼, 참고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으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